그거 말고 우리 문제에 한번 저기 나왔었지. 나오셨던 적이 있어. 어지 그 BTS. 네네네. 진이야. 그래. 진인데 진이야 그걸로. 네네 맞습니다. 어? 해외 팬들이 좋아하는 네. K-트로트. 아 진짜로. 트로트곡 진이야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. 진이야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? BTS 때문에. 정답입니다. 그때 이제 에피소드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한 그 시상식이었어요. 그 MMA라는 시상식에서 제 다음 무대가 이제 BTS 분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먼저 나와가지고 하도 찐찐찐을 외쳐대니까 마침 그때 진 씨 생일이었대요. 진 씨 생일 금방이어가지고 전 세계 있는 아미 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쟤는 누군데 자꾸 여기 와서 진이를 그 진을 외쳐대냐. 아 다른 아미인 줄 알았을 수 있어. 그래요, 진짜 그랬어. 한국의 대표 아미로. 아 대표 아미로. 아 제가 직접 축하를 해주네. 그런 느낌을 받아들이셨나봐요. 맞아. 진진진맨으로. 아. 네, 그래갖고 이제 핫트렌드.